맛있겠는데? 스프. 진짜 뷔페에서는 성광 씨 같은 사람이 이득 보죠. 진짜. 이 얼마나 좋아했겠어. 맛있겠다. 난 약간 밥 많이 먹을 수 있겠나? 왜 안 먹고 있었어? 아, 오빠 오면 먹는다고 기다려. 그래? 아, 먹어, 먹어. 난 음료수 또 뜨거울 거니까 먹어. 아, 네. 사진 찍어도 돼요? 어? 그래. 진짜 창피했어. 진짜? 안 그런 척 했지만. 오, 나 진짜. 아, 저기 진짜,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았어. 뭐야, 이거. 아. 이거를 찍.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. 하나. 우리 임상아 씨는 진짜 사진 요즘 애들이네. 아, 그쵸, 그쵸. 잘 먹겠습니다. 많이 먹어요. 네. 구이 뭐지? 아, 맛있겠다. 한 입에. 우와. 이제 피자 이렇게. 이렇게. 오! 어머나. 똑같아, 언니랑 똑같아. 어머머, 세상에. 야. 입 많이 커. 창피했나 봐. 임성이 봐봐. 임성이 창피했나 봐. 종이야, 너도 그랬었어. 원래 피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. 야. 야. 제 한 대. 한참 너무 많이 먹었어. 역시 피자 뭐 서울에서 먹는 달라? 오, 야, 이거 미치겠다. 완전히 리얼, 리얼. 뭐 약간 김준현 씨 같은 구강 구조예요. 김준현 씨가 입이 작은데 속입이 크거든요. 아~ 언니가 잘했네요. 네. 엄마 같아. 한 살 차이인데? 정년하고 더 그럴 거야. 어릴 때 맨날 밥 차려주고 그래가지고. 그러니까 엄마죠. 언니가 많이 선물도 주고 해? 네. 그냥 돈 있으면 제 옷 먼저 사주고 갖고 싶어. 요즘 보기 드문 자매들이네요. 선물 이쪽 일하고 나서 달라진 거 있어? 책임감이 더 큰 거 커진 거. 그거 말고 약간 외향적인 거나 뭐. 미안해, 너무. 왜요? 나랑 동생 보는 것 같아가지고. 숨씀이든, 뭐, 대화든. 아, 박 부장님. 아, 과장님! 내가 왔던 대학이야. 아, 박성호 씨 왜 질문 잘하는 척 해가지고. 그러니까. 갔다 와. 아, 이제야 왜. 아, 다행이다. 눈치 보고 있었잖아요.